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표준 여건 프로젝트 진행 방식 안내해서 일단 우리 그것부터 먼저 보죠. 우리가 이 프로젝트가 규모가 좀 있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누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니까 이렇게 나눴습니다. 플레이리스트 항목에 보시면 이렇게. 표준 여건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이렇게 표준 여건의 인정 서명 인프라, 교육 인프라, 국가 교육 인프라, 국가 기록 인프라, 교통 물류 인프라와 정권 뭐 은행, 화폐, 국세청 등등 주제별로 쭉 나눴어요. 이 주제가 대략 한 50개 정도로 나누어졌는데 그중에서 일단 10개 정도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제별로 에피소드 번호가 있잖아요. 200번부터 250번, 뭐 150번부터 200번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 번호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게 먼저 기본입니다. 진행 방식입니다. 진행 방식인데 리딩 이걸 한두 명이 다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좀 나눠서 팀별로 이걸 진행을 해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리딩 디벨로퍼라고 한다면은 뭐 리딩 그룹이라고 얘기할까요? 먼저 코딩 전체적인 코딩을 쭉 전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바로 이 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체 에피소드 주제별로 주제가 교통물류 그래픽 있고 그다음에 크립토그래피 크립토크런시죠. 크립토크런시도 있고 뱅킹 있고 스탁 익스체인지도 있고 익스체인지 그리고 텍스 서비스 IRS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 IRS 텍스 서비스 있고 그리고 에듀케이션 그렇죠. 등등등등의 모듈입니다. 이런 모듈이 대략 한 50개 정도로 나누세요. 50개 주제라고 할까요? 주제가 있고 에피소드가 각각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피소드부터 번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대략 50개 정도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에피소드가 5, 25, 2500개가 되는 거죠. 대략 2000개 정도 에피소드. 2000 에피소드로 정리를 합니다. 하는데 요걸 먼저 그러니까 순서 우리가 이 리딩 그룹에서 이미적으로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슬라이제이션 하고 오센티케이션 모듈 코딩을 하고 이어서 이제 표준화폐 스탠다드 크런시 크런시 크립토 크런시라고 해야 되겠네. 크립토 크런시 하고 그리고 표준은행이죠. 스탠다드 뱅크. 왜 표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표준화폐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표준화폐가 표준 암호화폐죠. 암호화폐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제 실제 사용하는 것은 각각의 국가가 자국의 상황에 맞게끔 변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다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뱅크를 우리가 코딩, 은행도 코딩을 하면은 각 국가별로 은행업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 중국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은행 형식을 하나 먼저 제시를 하는 거죠. 제시를 하고 그것을 각국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각국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다 스탠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국세청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하나의 시스템을 도출하고 그 시스템을 이제 각국이 변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해서 계속해서 50개 정도의 주제를 쭉 진행을 해나갑니다. 요게 리딩 그룹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이미 우리가 8월 달과 9월 달에 한번 했었는데 그걸 이번에 아주 더좀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아름답게 한번 구성을 진행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요게 리딩 그룹의 역할입니다. 코딩 속도는 저희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코딩 속도의 아마 5배에서 10배 정도로 속도로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지난 8, 9월 달에 코딩하는 걸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습니다만은 보통 개발자들 속도보다 한 5배는 이상은 빨라요. 그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빠르게 진행을 해야지 여기 있는 주제들을 다 코딩을 해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대략 50개 정도 주제란 말이에요. 50개 주제니까. 이거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막 생기겠죠. 그리고 빈틈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빈틈이 많은 코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코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그룹 이어서 다른 두 번째 그룹 테스트 그룹에서 이 코드를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그래서 강좌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우리가 쓸 이제 테스트 방식은 프랍 베이스드 테스팅 요걸 쓸 겁니다. 그래서 요 강좌 녹화를 바로 이번 주 이어서 다음 주에 하나 녹화를 또 올리겠습니다. 교재도 있어요. 교재 프랍 베이스드 엘릭스 테스팅. 나중에 교재 이 부분 연결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테스트 그룹이 이 빈틈이 많은 코드들을 테스팅을 계속 진행을 하고 테스팅 결과 리졸트를 계속해서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테스트 리졸트를 보고 테스트 리졸트를 보고 또 테스트 그룹도 테스트만 진행을 하면 돼요. 워낙 속도를 빠르게 우리 코딩을 진행하니까 테스팅 하는 것도 따라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테스트 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코드 옵티마이제이션까지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테스팅 리절트를 보고 병목 구간이라 그러죠.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코드 부분을 최적화를 시켜야 돼요. 그 코드를 코드 최적화 시키는데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우리가 뭘 쓰느냐니까 엘릭스를 씁니다. 엘릭스 쓰고 다음에 피닉스 라이브 뷰라는 걸 쓰고 액토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그 밑에 있는 포스트그리라고 하는 그 SQL죠. SQL 쓰고 그리고 뭐 하나쯤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 툴을 써서 우리 코드를 코딩을 쭉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테스팅도 마찬가지죠. 테스팅도 엘릭스 코드, 엘릭스의 코딩 테스팅 툴을 쓸 거예요. 프랍 베이스드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테스트 결과를 봐서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옵티마이제이션은 다른 그룹이 하도록 진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이거 리딩 하는 그룹, 그다음에 테스팅 하는 그룹, 그다음에 코드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은 요 우리 코드를 어디다 올리느냐니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려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100만 명 혹은 10만 명이 동시 접속했을 때 이 시스템 우리 시스템이 코딩 계속해서 그리고 코딩 진행하는 코딩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요걸 하는 것이 아니라 코딩 하는 중에 이걸 계속해 나갈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뭔가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코드 부분을 엘릭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러스트와 고랭으로 처리합니다. 그죠? 고랭기지입니다. 그죠? 먼저 고로 먼저 처리하고 고로 처리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을 러스트로 처리하고 C 혹은 러스트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코드로 처리하는 것이 제일 간편하죠. 코드가 깔끔하고 보기도 이쁘고 좋은데 코드로서도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거는 C나 러스트로 처리할 겁니다. C와 러스트는 우리 강좌를 다 올라와 있죠. 자,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그룹은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다음에 시큐리티 그룹 있죠. 시큐리티 테스트 그룹에서 버그 픽싱 픽세이션이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럼 시큐리티 그룹은 당연히 시큐리티죠.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크립토그래피 부분이죠. 이걸 시큐리티 그룹에서 우리 쓰는 것은 오픈에시라고 하는 것을 쓸 겁니다. 오픈에시라고 하는 에시를 쓰게 될 것이고 또 시큐리티 그룹에서는 뭘 하느냐니까 Git 아키텍처를 적용을 해나가야 돼요. 우리 시스템 자체가 Git 아키텍처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상당히 재밌죠.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쓰는 게 여기 PostgreSQL이잖아요. 근데 Git 아키텍처는 PostgreSQL이 아니라 얘는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오브젝트인데 요거는 일종의 NoSQL입니다. NoSQL이니까 그러니까 시큐리티 그룹은 PostgreSQL과 그리고 Git 아키텍처에 따른 NoSQL 방식으로서 우리 시스템을 다시 한번 또 재정상 뭐라고 해야 되나 재구성하는 부분 요걸 시큐리티 그룹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죠. PostgreSQL도 쓰면서 PostgreSQL과는 전혀 다른 Git 아키텍처의 NoSQL도 같이 써 나가는 거예요. 두 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머신러닝 그룹입니다. 머신러닝 그룹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파이썬의 머신러닝 모듈만 구성하는 거예요. 파이썬 ML이고 이 친구들은 텐스플로우라고 하는 툴을 씁니다. 플로우 2 버전이죠. 요걸 써서 그러니까 머신러닝으로서 구현해야 될 모듈이 무엇인지는 리딩 그룹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리딩 그룹에서 머신러닝 할 ML 모듈
것들의 설계, 디자인도 같이 진행을 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디자인을 보고 이 디자인에 따라서 텐스쿨플로우로서 이걸 진행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걸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또 강의 파이썬 ML 코스. 이 굉장히 큰 코스입니다. 대개 다섯 개 정도 프로세스를 만들어. 이것도 이거 아마 2월이나 3월경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 그룹은 2, 3월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서 리딩 그룹이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ML 머신러닝 모듈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코드로 구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웹 UI 그룹도 있죠. 웹 UI 그룹은 말 그대로 피닉스 라이브 뷰와 그리고 라이브 뷰로 어지당하면 다 돼요. 나머지 다 되고, 그리고 리액터나 뷰나 이런 건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거안 쓰고도 충분히 될것 같아요. 피닉스 라이브 뷰로 최대한 진행을 하고, 요걸로 좀안 되는 부분이 있다.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불러와서 이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웹 UI 그룹은 피닉스 라이브 뷰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이두 가지만 다루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코드 이베리에이션 그룹이죠. 예, 그러니까 코드를 평가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끊임없이 평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안건을 제시하고, 제시하면 그 제시한 데에 따라서 리딩 그룹과 테스트 그룹과 각각의 그룹들이 자기 역할에 맞게끔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코드 이베리에이션 그룹이 가장 많은 수죠.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얘기하자면 리딩 그룹은 3명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 현재 3명이 충분히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 그룹도 마찬가지 2~3명 정도, 3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코드 이베레이션 그룹은 숫자의 제한이 없죠.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해 나갑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 8월 달, 9월 달 했던 것보다는 좀더 체계적이고 좀 깔끔하게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또 특히 Git도 많이 쓸 거예요. GitHub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업로드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개발 기반은 GitHub를 그냥 쓸 거예요. 많이 쓰는 GitHub를 이용해서 협업,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